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8위를 공개합니다. 광장에 출몰하는 모모.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일본에 가신다거나 혹은 일본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사카 우메다 지하 상가에 위치한 세메 광장에서 만약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인을 만나신다면 절대 절대로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게 눈 마주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가? 동네 일진, 동네 일진. 그 이유는 우메다 지하상가 세메 광장을 둘러싼 한 괴담 때문인데요. 2000년대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상한 제보들이 속출. 익명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어느 날 세메 광장 분수 앞을 지나던 중 검고 긴 생머리에 붉은 원피스를 입은 30대 초반 여성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옷의 여성이 A씨를 기묘하게 노려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A씨의 얼굴 앞까지 바짝 다가와서는요. 아 깜짝 어우 깜짝이야 씨. 어이 씨. 아 깜짝 어우 깜짝이야 씨. 어이 씨. 아. 너? 아 불안하다. 너 내가 죽일 거야. 여인의 눈동자는 흰자 하나 없이 온통 검은 자로 뒤덮여 있었어. 검은 자는 되게 무서워. 이게 무섭다. A씨가 겁에 질려 몸이 굳은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 A씨를 구해줬고 붉은 옷의 여인은 그제야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이게 무섭다. 눈이 전부 하얀색이거나 전부 검은색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무섭잖아요. 무섭지. 오싹했겠는데 진짜. A씨의 제보 이후에 온라인에서는 하나같이 세메광장 분수 앞에서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붉은 옷 여인을 봤다는 일명 붉은 옷 여인 괴담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괴담이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난 궁금해요. 보면 딱 이게 있잖아 찾아보면 나오잖아. 소문에 따르면 과거 세메광장 근처에 붉은 옷을 즐겨 입는 악기짱이 살았었는데요. 악기짱의 연인이 그녀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자 악기짱의 원혼이 세메광장 분수 근처에서 계속 젊은 남녀를 노리는 거라는데요. 하지만 2019년 세메광장의 분수가 철거되면서 자연스럽게 붉은 옷 여인 괴담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세메광장에 가서 붉은 옷 여인을 보게 된다면 절대 눈은 마주치지 말길 바랍니다.